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정욕과 탐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증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자유인의 삶이에요.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의 욕심이 뭐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음행입니다.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보다, 자기 남편보다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마음을 쓰는 모든 행위, 그 마음들 다 음행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성추행, 또 음란물 중독, 이런 아주 추잡스러운 모든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완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성이든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 그리고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자, 이런 투기까지는 이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파괴시키는 모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은 개인적인 일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아홉 가지 열매는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아홉 가지가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걸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을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지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패턴, 사랑의 삶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유. 모든 그 율법을 관통하는 정신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의 짐을 안고 살아가요. 죄책감의 짐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런 인간의 모든 죄와 죄책감의 짐을 다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책감이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여기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우리 두려움과 염려와 유혹과 슬픔과 뭐 걱정하는 것들,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런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가 이 짐을 서로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고 짐을 서로 져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